이제 들깨 씻고 나서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보이시죠? 여기 흙이나 뭐 이런 것들, 각종 찌꺼기들 막 이런 것들 나온 겁니다. 채반도 좀 더러워져 있어서 사실은 봉지에 실을 거라 안 닦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먹을 거니까 닦아야 돼요. 네가 먹을 거만 닦아. 뭐니?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 어떻게 들깨를 넣을 거냐? 여기 뭐냐면 이제 봉투예요. 보통 저희 이제 김장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 얇은 봉투. 요거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안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할 겁니다. 원래는 이거 구멍이 뚫려 있어야 건조가 더 잘 되는데, 좀 어쩔 수 없어요. 들깨가 밑으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들기름을 짜러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역 어르신들 실버 일자리 창출을 하는 좋은 목적의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서 짜면 저희도 좋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들기름을 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주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하나는 먹었는데 하나는 몸매가 되게 하나를 먹었는데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맛있어요? 아니에요.